네, 간밤에 나온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페드의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. 일단 CNBC에서는 큰 서프라이즈는 없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. 다수 참석자들은 현재 연준의 보유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발언을 이어간 게 특징이었는데요. 이에 대해서 많은 외신들 측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외에는 양적 긴축이 가파르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장 마감 이후에 연준 이사들의 이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된 영향은 간밤 증시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. 이 오늘 밤에 있을 뉴욕 증시의 영향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.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로블록스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. 좋지 못한 실적을 내놓았는데요.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낮았습니다. 주당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24센트의 손실을 기록을 했고 전체 수익의 경우에는 7억 7천만 달러를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따라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장중한 때는 30%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금 다른 시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. 이 한 애널리스트는 로블록스의 하유 사용자가 전년 대비해서 33% 넘게 증가했다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여전히 강력한 수요를 시사하는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맥스의 주가가 간밤 증시에서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에보코 측에서 또 다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. 이 신차와 중고차 부족 현상이 2024년 초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카맥스의 목표 주가까지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. 이 카맥스는 최근에 기록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 증시에서 16%가 넘게 빠졌는데요. 에보코 측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145달러 선에서 120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. 최근 우리 증시에서는 중고차 부족 사태에 대한 이슈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이 K카와 같은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더나의 CEO가 발언들을 내놓았습니다. 이제 코로나19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. 예, CNBC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. 여기서 독감처럼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겠지만 바이러스의 힘은 결국에는 약해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고요. 또 돌연변이가 오미크론보다 치명적일 가능성은 20%다라는 발언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. 예, 최근 들어서 모더나의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. 간밤 증시에서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지만요. 5거래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%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.